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선두 기업인 주식회사 에코전력이 인도의 뭄바이와 방갈로르 등 네 곳에 총 38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합니다. 에코전력은 31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의 본사회의실에서 스위스에 소재한 화이트 에세사와 총 3,2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 계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에코전력의 이종희 대표와 화이트 에세사의 슈리다바부 다사리 회장은 이날 화이트 에셋이 인도에서 수주한 마하라슈트라, 안드라 프라데시, 타밀나두 등 4개 주의 태양광 발전소를 에코전력이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시공 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에코전력은 가장 먼저 인디아 뭄바이에 2019년 1월부터 24개월의 공정기간으로 150MW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화이트 에셋에서 우리 회사를 세 번에 걸쳐서 검증을 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700개소에 넘는 사이트를 민원 해결에서부터 개발, 또 시공, 유지 보수까지 원스톱 서비스의 체계를 검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만족을 했고 시공 품질이나 앞으로의 해외 사이트를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세 번의 실사에 걸쳐서 증명이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회사에서도 해외 사업본부를 필두로 인적 양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직 체계를 더 세분화해서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가 되는 에코전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더 한층 더 노력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에셋사가 발주한 인도의 태양광 발전소는 메가와트당 공사비가 82만 달러로 총 3억 1,16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앞서 에코전력은 화이트 에셋을 비롯한 유럽 및 미국의 기관 투자자 컨소시엄 그룹과 지난 4월 30일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서 총액 3억 달러, 한화 3,2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 MOA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화이트 에셋 회사는 에코전력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시공 능력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여 저희가 3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약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전력의 세계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수주된 인도 태양광 발전 380MW 금액으로는 약 3,30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에코전력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후 저희는 지역사회의 우수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트 에셋사와 투자 컨소시엄은 에코전력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에너지 저장 장치, 풍력 발전 단지 건설에 순차적으로 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주메일TV 오승지입니다.